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52주 신저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14만원 지지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대부분 지금 낮추고 있죠. 아, 주가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 바이오주들이 좀 그나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제약이 다 같이 지금 증권사들의 어떤 목표가 하향의 여파와 주가의 어떤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이제 전체 그룹주들의 어떤 연일 약세들이 나오면서 시가총액도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뭐 66조에서 31조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죠. 셀트리온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지금 줄어 있고 1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단에서 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램시마 이제 IB제형이라든지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치를 밑돌고 있죠.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손실 관련되는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당분간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가에서도 신한금융은 이제 실적이 나오면 바로바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작년 연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관들의 목표가가 이제 25만원대로 이제 낮춰졌던 부분에서 다시 20만원 아니면 20만원 밑단의 어떤 목표가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19만원대, 그 다음에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도 19만원, 요래서 이제 목표가들을 지금 대부분 낮췄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이동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한참 때 대비해서는 많이 낮췄죠. 이분의 어떤 성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낮아지면 대부분 낮추고요. 그러면 향후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제 영향이 있는 게 이제 램시마 IB라든지 요런 때 단가 인하에 관해서 수익성 악화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이제 뭐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 SC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특히 이제 하반기에서 이 수익성 모멘텀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때 추가 목표가 조정이라든지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겠죠. 흥국의 이제 이낙연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포워드 예상 지배주주 순익 추정치 변경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이제 추가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시장 진입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관련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는 하는데 반영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는 이제 주가에 반영 안 하는 어떤 형태로 지금 리포터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상저하고의 형태, 나름 이제 2022년도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직판 효과를 어떻게 되는지도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분위기들이 많죠. 하나의 이제 박재경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이제 헬스케어였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비교해서 늘어났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 비수기로 전반적인 어떤 선적 물량 감소라든지 유럽 지역의 어떤 트룩시마 호주마 어떤 하반기 직판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트너사 이제 재고 감소 뭐 영향은 있는데요. 나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실적단이 이제 뭐 나빴다기보다는 일단 수익성 관련된 어떤 감소 부분과 이제 기대치가 이제 줄고 있는 것들을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트룩시마의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변동대가. 그래서 변동대가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유통사들의 어떤 최종 단가가 낮아지면 이 부분들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 이익률을 까먹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이제 영업이익률 부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뭐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이제 직접 판매 품목을 기존의 램시마 이제 IB라든지 그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이어서 이제 항암제 이제 트룩시마 허주마까지도 늘리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대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어떤 목표 주가는 좀 낮추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실적을 통해서 직판의 어떤 효과, 헬스케어의 어떤 유통망의 어떤 경쟁력을 확인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내시나메트 용량 바꿔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이제 다케다 쪽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권리를 이제 3천억대로 이제 인수했던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그 부분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신저가 흐름으로 반토막 수준인데요. 이 반등이 언제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기대감이 있을 건데 지금 대부분의 어떤 하나라든지 흥구, KB증권, 다올, 뭐 그다음 신한 대부분이 20만 원 아니면 이제 20만 원 밑으로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이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시장 대비도 그렇고 동종의 어떤 바이오 업종들의 좀 반등이 나와도 셀트리온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 투자 증권도 이 부분을 낮췄고 대부분 뭐 내용은 동일한 어떤 수준이죠. 이 바이오 시밀러였던 경쟁은 2019년도부터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단키트는 이제 매출단에는 영향을 줍니다만 상반기까지 이제 옵니다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줄겠죠. 그래서 계절적인 어떤 이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하니까 근원적인 어떤 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올해 이제 남은 분기 동안에 얼마만큼 실적단에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짓고 있는 이제 공장 관련되는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올달 정도에 이제 끝나게 되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회사가 이 3, 4평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시장에다가 좀 던져주느냐가 이런 어떤 이제 반등에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건데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차트상에 나오는 이 14만 원대 가격은 2019년도 2020년도에 한 13만 원대 가격에 거의 준하는 가격이죠. 회사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률은 좀 줄어도 올해 내년 계속 늘어나는데 2020년도에 고점을 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의 어떤 부분보다는 셀트리온이 향후에 레키로나 이후에 이제 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의구심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고 금리 단가 더불어서 코로나로 떴던 어떤 종목들이 이제 미증시에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던 어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제 연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본다면 차별화가 되어서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급도 오늘도 보시면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4월 말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붙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지금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지금 받아내면서 좀 주가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간에도 지금 이제 500원 정도 빠졌던 어떤 분위기들로 지금 14만 원대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3만 원대까지도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차트상으로는 이 공매도가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13.77 올라가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 올달 들어서 다시 좀 낮추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도 지금 강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어제 오늘 또 늘면서 지금 내려갔거든요. 결국은 이 블록딜 관련되는 여파의 그 부분을 훼손,
회복을 못하면서 18만원대 부근에서 다시 또 이제 한 4만원 정도 빠져서 거의 20% 급락을 올달 들어서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하면서 2019년도의 어떤 부분을 지금 다시 지금 보는 요런 자리까지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계속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점에서는 회사가 이 삼사합병에 관련된 모멘텀을 빨리 좀 이제 좀 시장에 좀 알리면서 수급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양봉이 언제 출현하는지를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확인하시면서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